2013년에 출시된 레이스 전용 모델 레디컬 오랫동안 팀 106을 이끌며 프로 드라이버로 활동해 온 배우 류시원이 2018 레디컬 컵 아시아에 출전한다. 주관사 초청에 의한 게스트 드라이버 자격이다 레디컬 모델을 수입하는 주식회사 유로는 2일 2018 레디컬 컵 아시아 레디컬 컵 에이저 2018의 마지막 라운드에 윤상휘 선수와 팀 106 소속의 류시원 선수가 출전한다고 밝혔다. 2018 레디컬 컵 아시아의 마지막 라운드는 11월 3일, 토, 과 4일, 임, 양일간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이하KIC에서 진행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류시원 선수는 대회 프로모터의 초청으로 참가하며, 윤상휘 선수는 2019 레디컬 컵 아시아 레귤러 드라이버 참가에 앞서 대회 경험을 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류시원 선수는 최근 막을 내린 2018 슈퍼레이스 캐딜락 6000 클래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상위에 입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어 2018 레디컬 컵 아시아에서 선전이 기대된다. 마지막 라운드에 참가하는 윤상휘 선수도 블랑팡 GT 시리즈, 포르쉐 카레라 컵 아시아, 페라리 챌린지 아시아 퍼시픽 등의 국제대회에서 수년간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이번 라운드의 유력한 우승 후보다. 수많은 레이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두 선수의 2018 레디컬 컵 아시아 경기 참여는 더욱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회사 유로는 2019년 변경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첫 번째는 클래스 변경이다. 이전에 진행했던 SR 클래스와 EV 클래스로 구성된 레디컬 컵 아시아는 단일 클래스로 통합되고 여기에 에이스 클래스가 추가된다. 에이스 클래스는 드라이버 경력이 국내 GT 대회 미만 또는 아마추어 대회 출신 선수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체 클래스 포인트와 동시에 에이스 클래스 포인트를 획득하게 된다. 이번 레디컬 컵 아시아 구물결 10전에서는 시범적으로 이 클래스를 적용하여 운영된다. 두 번째로 대회에 같은 팀 선수들이 함께 참여 가능해진다. 에이스 클래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로에서 메인터넌스를 운영하는 원팀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단일 클래스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팀이 같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이로써 레디컬 컵 아시아를 눈여겨봤던 팀들의 본격적인 대회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 모터스포츠 김진태 대표는 2018 레디컬 컵 아시아 마지막 라운드에 뛰어난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대회의 재미와 진수도 한껏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 대회와 차별화된 볼거리가 가득한 2018 레디컬 컵 아시아 마지막 라운드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지, 유로 모터스 스포츠 원지은 준원 에탈레브코 KR 카피라이트 시카렛. 본 기사의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